이게 지금 빡빡! 그 가슴이 작아도 괜찮아요. 하복이 유준이 크게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아니 저 주변 사람도 외모는 일단 키부도 180이에요. 아 정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보다 HSK 강사가 신입니다. 아 하보다 일본어 강사를 맡고 있는 하보 선생님. 네, 이번에도 같이 재밌게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 선생님, 이번에 두 번째 주제 한번 뽑아볼게요. 재밌는 거. 뭐예요, 지금? 저 곡을 보고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쌤, 이런 사람이 여자, 근데 여자 어떤 기준으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일단 너무 예쁜 사람 보고는 되게 예쁘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은 그리고 예쁘다라는 단어가 키레이거든요. 강세스 키레이 됐으면 예쁘네요. 이런 느낌보다 강세스 카이 이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아 귀엽다며? 그래서 귀엽고 약간 애교 많지만 여성스럽고 잘 웃어주는데 이게 지금 팍팍 웃어주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매력이 있는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점이 있는 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은 점 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왜 맞아. 잡티라고 생각해요. 점이요. 저 한국에 와서 많이 진짜 거의 깔끔하게 잠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왜 진짜 그렇게 두 번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목에도 바뀌었거든요. 팔면 한 5분 가나?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들썩가지고 하는 냄새 맡으면서 점을 다 뺐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무조건 점 빼야 돼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점을 안 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얘기했을 때 우리 중국 사람들 딱히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인구가 많아다 보니까 또 여자 많이 없으다 보니까 그냥 필이 꼽히면 예쁘든지 못생기든지 키 크든지 귀 작든지 통통하든지 화장하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이 작아도 괜찮아요. 한국이 지금 유준이 크게 되잖아. 지금 미국에서 엉덩이 크게 되잖아. 맞아. 엉덩이 없어. 가슴 괜찮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속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가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그래서 한국에서도 살 빼야 되잖아. 엉뚱고 괜찮아. 아 뚱뚱하든지 뚱뚱하든지 가세요.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남자는요? 남자는 이상하게 다들 말랐어요. 맞아. 내가 TV 봤어. 유튜브도 봤는데 보통은 이 월드컵 보면 그뭐 이상형 월드컵 보면 일본 사람이 모두 맞아 남자들이 다 평점 많았어. 맞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약간 꽉. 그 다음에 키 크는 사람은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 있긴 있어요. 키 큰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이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는 통통한 뚱뚱한 남자 좋아해요. 남자요? 이건 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한국 남자 뚱뚱한 거 싫어요. 그것도 잘라주세요. 아니 중국 사람들 보통은 이 뚱뚱해야지 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조건 내가 뭐 많이 맛있는 거 먹어야 이 정도 뚱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보통도 뚱뚱해야지 복스러워 생겨요. 이 정도 남자들이 대부분은 외모 신경은 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 대신은 중국 여자는 그냥 외모에 대해서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한국도 그렇게 집착 안 할 텐데. 외모? 외모. 아니 제 주변 사람도 외모는 이따 키부도 180이에요. 정말요? 그 나 너무 진짜요? 괜찮습니다. 저 키 작은 남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저는 키 작지만 안 좋은 남자. 먼저 나타나 얼굴보다 몸을 납니다. 그 일단은 우리 학원에 와서 기본적으로 눈높이 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 왔어요. 변하기 잘했어요. 일본에 갔어요. 잘생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말을 걸고 싶으면 일본말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여러분 중국에 가는 것도 훨씬 좋다는 거 아시죠? 니하오 메인이 쉐이크 인사하고 같은 단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외국 배우고 싶으면 어디 와야 돼도 파고다. 그렇죠. 파고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대할게요.